슬라이드 셔플 뜨고 속도가 좀 느리다고 얘기했죠. 오늘은 좀 빨리 해봅시다. 맞습니까? 오케이. 자, 오늘 할 차례네. 자, 그래서 소방관이 되기 위해서 저는 무엇을 해야만 하나요? 이거 했던 거죠? 그래서 복습 삼아서 누가다? 그렇죠. 하다 씨가 있어야 돼요. 오케이. 내가 I should의 뜻은? 그렇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Should I do? 오케이. 그러면 문장 완성. 그렇죠. To be a fire fighter. 오케이. 오, 민준이도 소리 내서 연습하는 게확 보입니다. To be a firefighter. 머뭇거림이 많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자, be a, 이거 중요하다면서 선생님 설명했기 때문에 한번더 하는 거예요. Be a firefighter의 뜻은 뭔데? 그렇죠. 하다시 덩어리 냈어요. 뭐뭐 하다 앞에 to를 붙이면 뭐뭐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고, 뭐뭐 하기 위하여로 뜻이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어. 뭐가 될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야 결정이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랬더니 뭐 운동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죠. You should go study and 그렇지. Exercise hard. 선생님 민준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어우, 수고했어요. 오케이. 태연아, 선생님하고 얘기했는 거 알지? 두 가지 꼭. 파이팅. 오케이.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민준이한테 얘기했는 거 중에 틀릴까봐 소리를 내는 걸 머뭇거리지 말라 그랬어. 틀려도 좋아. 무조건 소리 내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아주 훌륭하게 잘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마당에 잔디가 언제 자랄 건가요? 누가 다? 뭐라고? 더 그럼? 그렇죠. 눈치챘네. 더 그래스 그럼. 근데 뭔가 좀 이거는 그냥 누가다고요. 그렇죠? 이 the grass grow의 뜻은 누가 잔디가 뭐하다 잘한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잔디가 잘한다가 필요해요. 잔디가 잘할 것이다가 필요해요. 그렇죠. 게다가 잔디가 잘한다라고 만약에 했다 그런 표현이라 쳐도 그렇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럼 should 뜻이 뭐죠? 그러면 should grow는 뭐 무슨 뜻이 돼요? 그러면 the grass should grow는 무슨 뜻이에요? 잔디가 자라야만 한다니 자랄 것이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잘못된 양념을 뿌렸죠. 선생님이 양념치킨 갖다 달라고 했는데 또 후라이드치킨 갖다 줬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잔디가 잘할 것이다. The grass will grow. 지난 시간에 네가 더 yard 막 이렇게 시작했어. 맞지? The yard will grow 하면 누가 잘할 거란 얘기야? 마당이 잘할 것이다를 만들었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 다시 해보는 거야. 잔디가 잘할 것이다가 그래서 뭐다? The grass will grow. 그렇죠. 그럼 묻는 말 만들기 첫 단계. 그렇죠. Will the grass grow?의 뜻은 뭐예요? 그렇죠. 잔디가 자랄 건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엄마야. 오케이. 오케이. 이건 또 써먹을 거니까 복사해놨어. 문장 완성하겠습니다.
yard만 하면 안 되죠. 어디에를 만들어줘야죠. 뭐더 yard? 자, to the yard 하면 마당으로야. 뭐 가는 느낌이야. 가다는 아니지만 마당으로 to the yard. 마당으로 to the yard. 마당에서 in the yard. In my room이 뭐겠어? In my room. 나의 방에 서겠지. 그럼 to my room은 뭘까? 내 방으로. 어디로고, 이건? 이건 어디로? 내 방으로. 이건 어디에서? 내 방에서. 그러니까 얘가 들어갈 때랑 얘가 들어갈 때 느낌이 달라요. 마당으로 자라는 거야. 마당으로 자라는 거야. 마당에서 자라는 거야. 그래서 to the yard야, in the yard야. 됐습니까? 그래서 잔디가 마당에서 언제 자라게 될까요? 그렇죠. When will the grass grow in the yard? 그럼 대답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답이 뭐였더라? 한글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잔디는 봄에 자랄 거다 이러죠. 잔디 또 쓰기 귀찮으니까 뭐? 그것은 봄에 자라게 될 거다 이러죠. 그래서 선생님 왜 여기 앞에 왜 이만큼 띄우는지 알아요? 요거를 또쓸 거니까 여기다가 맞추려고. 그래서 다만 안만 길어봤자를 하는 거죠. 귀찮으니까. It grow? 뭐? 자, 그래서 소리 내서 말하기 연습이 불충분한 것 같고요. 자, 지나간 것 같고, 지금 민준이가 집에서 연습할 때 지나간 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게, 내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안녕하세요. 그 문제, 중학교 때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 중고등학교 때. 그러면 그 초등학교는 그때를 대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인데, 민준이가 선생님이 계속 관찰하니까 힘들어하는 게 뭐냐, 어려워하는 게 뭐냐. 점심 식사 후에. 아니, 이것만 말하라고. 점심 식사 후에. 뭐라고? 틀려도 좋아. After lunch죠. 그러니까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이게 연결이 되겠어야 돼. 이런 덩어리들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자, 봄에, 자, 이거 지금 이거 우리가 쓸 문장. 이것은 봄에 이거 하는 거죠. 그러면 it will grow의 뜻은 뭐예요? 누가다죠, 누가다. 그럼 봄에가 도대체 뭐냔 말이지, 봄에. 점심 식사 후에가 뭐라고? After lunch. 그럼 봄에 in the spring. 봄에 in the spring. 점심 식사 후에 after lunch. 이런 것이 덩어리로 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그걸 익혀야 된다고. 그래서 소리 내서 하란 말이야. 서울에. 아니, 그냥 서울에만 말하라고. 서울에. 그래, in 서울.
서울로 투 서울. 시골에서 in the country. 어려울 것 같은 게 내가 써놨어, 이런 덩어리는. 근데 없어도 할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의 신발끈. 마이 슈레이시스. Why should I tie my shoelaces? 나의 숙제. My homework. 내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내가 시작해야만 합니까? Should I begin? 이렇게 덩어리로 머릿속에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나는 이해할 수 있다. 난 이해할 수 있다. I can understand. 난 이해할 수 있다. 아니, 그냥 나는 이해할 수 있다. I can understand.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오늘 저녁 7시에. At 7 this evening. 이렇게 덩어리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오늘은 어떻게 할까? 7번부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어요. 알겠습니까? 오늘 꼴랑 두 문장 했어요. 어? 연습을 안 했네요. 칭찬했더니. 혼내야 되겠다. 다음 시간 제대로 연습해 오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꾸 밀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